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나토미 구구님이시고요. 동화 기업을 5만 420원에 매수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비중은 7% 담아가시는데요.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동화 기업 오늘 주가가 0.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66,400원 나타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30% 정도 수익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10월에 고점 79,000원 형성하고 나서 횡보하고 약간은 좀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화기업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를 동화 일렉을 위주로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동화기업 그냥 개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사 매출은 이제 목재 쪽인데, 목재 쪽은 괜찮아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동화기업, 동화 일렉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분율 감소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화 기업이 자회사 동화 일렉에 대한 지분율이 한 89%에서 73%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게 일렉이 지분이 감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FI들의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유증을 통해서 400억 정도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 기업이 FI 대상으로 해서 800억 정도 구주 매출을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율을 일부 89%에서 73%로 감소했고, 이런 거에 대한 있어서는 사실상 동화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죠. 악재고, 그리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가이던스가 9,800억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87억인데 이거 가이던스 조정 한번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자 기준으로 볼 때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전액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양극재라던가 이런 기타 소재 딴 회사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입 데이터 판매액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까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전액만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도 약간의 발목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일회성으로 실적 안 좋아지는 구간에 있어서 살짝 눌리면 어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답보된 성장은 맞는데 답보된 이익은 아니에요. 이게 이익이라는 거는 어차피 매출의 성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동화기업 이제 18년도에 7,600억 했던 게 작년도 매출 1조 달성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으로 2018년도에 841억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724억이거든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이런 성장주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막연한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희망회로, 이런 부분들이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투트랙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트라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만 5천원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62선 꺾이면 매도입니다. 5만 9천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적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매도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고요. 실적적으로 보면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화 기업 흐름 나쁘진 않은데요. 과도한 낙관론이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재 전액 등을 생산하고 있고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마진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9천 원, 60일 이평선 잘 지키면서 매매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